안녕하세요, 정현종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끝 내리막, 저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어프로치인데 요것도 어드레스만 조금 신경 쓰시면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리막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 어프로치의 스탠스는 좁지만 스탠스 자체를 조금 더 넓혀 주신 다음에 상체를 조금만 더 숙여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무 가깝게 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간격은 두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립도 똑같이 길게 잡아주시면 편하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해보시고 편한 자세를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신 다음에 생각보다 원래의 백스윙 크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실수 없이 탄도도 더 잘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스탠스는 줄이지 마시고 살짝 넓혀 주신 다음에 상체를 좀 더 숙이신 다음에 원래 스윙 크기라면 요 정도로 들어서 칠 거를 백스윙을 좀 더 여유있게 들어 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치고 나서 상체가 빨리 들리지 않게 끝까지 명치가 바닥을 끝까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큰 실수 없이 발끝 내리막도 쉽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